후업과 망명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하신 다음 다섯 분의 애국지사 선배들께 명예 졸업장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떳떳할 수 있는 것은 자주 독립과 정의, 평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안위와 목숨마저 돌보지 않고 외부의 침략자들과 내부의 매국노들에 맞서 싸우신 애국지사들의 헌신 덕택입니다. 앞에 아꼈던 나라를 되찾고 국만과 함께 훼손되었던 의학의 역사를 다시 바로 세운 데는 애국지사 선배님들의 헌신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민족의 일원으로 그리고 의료인으로 선배님들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대전에서 올라온 정의로움을 강조하신 할아버지는 의학 공부보다는 일제 침략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 아버지가 비록 졸업은 못하셨지만 그 의학을 공부해서 그 의료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유공자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기념학술대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유공자의 후손으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그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어디에서 무슨 제목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목숨을 잃었는지 또 그 육신은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저희들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강대를 무량합니다. 100년 후에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명예 졸업장을 받으신 우리 선배님들과 또 독립유공자로서 나라를 위해서 몸소 희생하신 정말 선배님들 때문에 저희들이 존재한다고 저는 아주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만큼 감격스럽고 의미 깊은 자리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대식 정규 의학 교육 기관인 의학교에서부터 서울 의대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보건 의료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활짝 피어나는 대한민국.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 후학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네, 먼저 이제는 의사 이월치장, 즉 이제는 의거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요. 종양 천주교담에 빠져나오는 그 이완용을 단도로 몇 차례 찍으신 일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를 막아섰던 그 인력거 차급 박원문이 단칼에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고 이완용은 중상을 입었지만 예, 안타깝게도 그 즐긴 목숨을 보존을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의사께서는 이완용의 호위 순서였던 미야타키 마고타로에 의해서 저지를 당하시고 자상을 입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책보를 당하셨고요. 결국 만 22세라는 꽃다운 나이에 병성 감옥에서 형장의 모습으로서 사라지셨습니다. 선생님들의 생명과 활동을 주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제가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의 유족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더더욱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나 이제 조선의 의학도들의 일들의 자존심을 상당히 치달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이제
항해 독립운동을 계속 지속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세 사람의 출생지, 집안 배경, 성격 등 모든 것이 상당히 달랐음에도 모두 3.1운동에 뛰어들었고 이를 발판으로 항일민족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서두에 강조드렸다시피 경성의학 전문학교라는 그 토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공산유월이라는 이름의 가장 그 신이 많은 백인전쟁에게 병원을 물려주는데 해방 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 정치 활동을 하고